이어서 체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봐야 될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력 점검해 볼까요? 네,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쪽에서 정비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좀 있다고 보고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비 사업 조합 이주비 그다음에 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상분도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차가 그동안에 좀 길었는데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건축비 고시 방안도 좀 손볼 가능성이 좀커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대표적으로 인상에 피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안이 나오면은 어떻게 단기 모멘텀도 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분양 리스크는 좀먼 일이니까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관련주로는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건자재 쪽이 차라리 더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리베트, 그다음에 한샘, 한국가구, NX 등이 있는데 역시 그동안에 좀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건자재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시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좀 안정화를 찾으면은 이쪽으로도 조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1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또 언제쯤에 반영이 될지 좀 감안해서 재료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눌려 있기는 하지만 재료 체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따른 수혜주로 건자재 섹터, 건설보다는 건자재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또 함께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중국 봉쇄에도 임플란트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임플란트 하면은 워낙에 대장 역할을 해줬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한동안 좀안 보셨을 거예요.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예. 지난달에 국내 임플란트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5월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4월보다는 13%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중국이 33% 전년 대비 증가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수출이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98%나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초 중국 봉쇄 조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좀 많았지만 그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뒷받침된 것이 수출 호조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봉쇄 조치도 해제가 되면서 중국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6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는 2분기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본다면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게다가 거래 정지 기간 이후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사실 고점 대비 별로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덴티움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원주 전문가에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원주 전문가가 제시했던 이 목표 주가 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이 66,3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그렇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기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빠진 게 없죠.
그렇게 본다면 덴티움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디오라든지 좀 더 있잖아요. 이쪽까지 네. 좀 시선을 확대시켜볼까요? 물론 디오도 있는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 그쪽에는 이쪽 전통 임플란트가 아니지요. 그걸 이제 무슨 임플란트라고 하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그쪽보다는 전통 임플란트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수출 증가세가 좀 나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토픽 굉장히 명확하게 주시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플란트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덴티움 좀 관심 가져보자. 시장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야 될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도 저희 10분의 승부사 시작하자마자 항공주를 먼저 봐주셨거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요즘에 항공주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뭐, 유가가 생각보다는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유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서 뭐 여객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뭐 같이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대비 역시 저가 메리트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9,2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 섹터 전반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거세요? LCC 쪽도 괜찮나요? LCC 쪽도 괜찮은데 저는 실적 호조가 좀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창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여객 수요보다는 화물 쪽이 비중이 높은 쪽이 매력적이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서도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객 비중이 높은 업체가 더 매력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LCC 쪽은 동남아 이쪽으로 조금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실적이 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유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가가 지금 120달러 부근 계속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인데 생각보다 이 상승각도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뭐 유가 어제도 차트 보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WTI 기준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 상단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면서 결국엔 증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 정유업체들에게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만큼 증산에 대한 실마리는 조금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뭐 수요는 있지만은 결국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가는 만큼 이제는 좀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등락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단은 110달러, 상단은 120달러 정도로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하향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유가만이라도 사실 잡히면 우리가 걱정하는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될 텐데 국제 유가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낼 것이다. 이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이 종목이 현재 2.13% 하락하면서 16,100원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16,000원 라인대가요. 올해 저점을 약 3차례 정도 기록했던 밴드 하단입니다. 이쯤 왔으니까 이 종목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또 여름 성수기 시즌을 맞아서 여객 수요의 증가 이 부분에 착안한 추천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9,200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